안녕하세요. 까만푸블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개발자 노트가 올라왔습니다. 영상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올라온 내용에 혼선도 있고 대략적인 생각과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내용은 티어 성장 관련 내용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3티어 5기일 장비가 주장비로 들어가 있고 재료 아이템으로 등장한 3티어 5기일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 티어 성장 화면과 다를 바가 없지만 상단에 성공 확률 옆쪽을 보시면 연두색으로 3% 추가 성공 확률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확률이 이전에 개발자 노트에서 언급했었던 티어 성장 천장 관련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존에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보이시는 3티어 5기일 장비로 티어 성장을 시도를 했다면 해당 장비에만 추가 성공 확률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5기일 장비가 아니라 천년전쟁으로 장비를 바꾸시더라도 해당 장비가 동일한 상의 부위이고 티어가 동일하다면 동일하게 추가 성공 확률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공 확률은 3%로 고정 수치가 아니라 재료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에픽 아이템의 티어와 촉매제 사용 여하에 따라서 추가 성공 확률 수치의 증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 이전 티어 성장 진행한 유저들에 대한 재화 반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8월 22일 신규 시즌이 업데이트된 이후부터 10월 24일 새로운 티어 성장 천장이 생기기 전까지 티어 성장을 시도한 유저분들에게 티어 성장에 실패한 재화의 50%를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은 뭐 보시는 바와 같고 24일 정기 점검 이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는 24일 업데이트 시에 티어 장비 변환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눈각인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다소 혼선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보실 건 눈각인은 현재 룬을 장착하는 페이지가 총 4개까지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여기서 다섯 번째 페이지가 오픈이 되고 해당 페이지에 눈각인 시스템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눈각인 시스템을 대충 살펴보니까 지금 테두리 안에 보시면 전체 스킬 쿨타임이 4% 감소된다고 떠 있는데 현재 보이는 테두리 안에 보시면 허상룬이 5개가 박혀 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홈페이지 가셔서 해당 룬들을 확대해서 보시면 처음 룬이 15렙이고 마지막 룬이 20렙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레벨에 관계없이 동일한 종류의 스킬 룬이라면 룬각인이 가능하도록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합식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와 있기는 한데요. 실제 시스템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어떤 스킬룬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주로 사용될 각인은 아마 증됨류나 쿨타임 감소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안 쓰이는 각성, 파멸, 허상 등의 룬과 스킬룬 선택 상자는 보이는 대로 일단 보관해 두시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룬 각인은 3에서 4레벨 스킬룬만 사용이 가능하고 각인에 사용된 스킬룬은 개별 스킬룬의 효과 및 향마력은 적용되지 않고 각인 옵션의 효과와 항마력만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스킬로는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소모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하나 유추해 볼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룬각인의 일부 효과 및 최종 옵션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치 높은 스킬룬도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데미지 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옵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가 높은 스킬룬이라는 것은 아마 지혜, 가호, 왜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유추할 수 있는 단락 현재 밑줄을 보시면 기존에 없었던 가호, 왜곡, 지혜가 포함된 3단계 스킬룬 선택 상자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업데이트 행보를 봤을 때 드랍률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새로운 엄청난 야생문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신규 유저들을 고려해서 정예 던전인 회한의 바다부터 이후 나올 던전은 스킬룬 선택 상자 획득 기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장비 밸런스 및 아이템 변경 사항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장비 밸런스 관련해서는 기존에 트롤링 아이템으로 인식됐던 쇠파자 아이템에 있었던 파티원 물마방 감소 옵션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임 몬스터 마레스 등장 시에 에픽 장비가 안 뜨면 다차원 큐브 조각을 추가로 획득 가능하게 변경한다고 하고요. 거래 가능 연마석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래 가능 연마석은 현재 있는 스페셜 던전이랑 앞으로 추가될 스페셜 던전의 익스퍼트 이상 난이도에서 드랍될 예정인데 드랍 방식은 신비한 재료 주머니가 드랍되고 해당 주머니에서 거래 가능 연마석이랑 캐릭터 귀속 연마석, 라이언 코크스 중
선택해서 수령하실 수 있게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유실 현상 대응 안내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노에 대한 후기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티어 성장의 천장 시스템에서 3%의 확률이 개인적 의견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계적 성장을 노린다고 한다면 가령 1티어부터 향후 나올 8티어까지 진행한다고 한다면 물론 그 중에서 드랍돼서 먹는 아이템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티어 상승할 때마다 15%의 확률이고 실패할 때마다 3%면 100%까지 도달하기까지 약 5번의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소 일단 5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을 8번을 진행해야 되니까 약 40번 정도의 티어 성장 딸깍이 필요한 건데 고티어 티어 성장 시 골드가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평균 100만 골드라고 잡아도 4천만 골드가 들어갑니다. 한 부위당 이 정도 수준이 들어가는 건데 안 그래도 현 시즌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유비들의 경우에는 강화 돌파에 따른 골드 소모가 극심한데 티어 성장에 들어가는 골드까지 감당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룬 각인 시스템은 항상 이런 추가적인 성장 요소는 양날의 검일 수가 있는데 왠지 추가될 룬 각인 시스템은 어차피 노려야 할 옵션은 결국엔 증등 옵션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당 증등 옵션을 가지려면 지혜, 왜곡, 가호처럼 극악의 드랍률을 자랑하는 스킬론을 조합해야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가치가 높은 스킬론의 선택 상자가 생긴다라고 해도 그 스킬론 파밍 상자를 파밍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또 얼마나 하드하게 낼지도 사실 예상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마레스 등장 시에 에픽이 안 뜨면 재료를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재료를 더 줄 게 아니라 마레스가 뜬다면 확정 3티어 드랍으로 가는 게 더 현실적 있지 않습니까? 다차원 큐브 조각을 더 주더라도 무지성으로 1티어 장비, 2티어 장비로 계속 티어 성장을 시도할 게 아니라면 차후엔 티어 에픽 장비가 없어서 티어 성장을 못하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개발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능 연마석 관련해서 아마 쌀먹을 제안하고자 거래가능 연마석을 입장 제한이 있는 스페셜 던전으로 진행시키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스페셜 던전을 활용하고 있는 유저분들이 계실까요? 전 처음 출시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안 돌리고 있습니다. 피로도는 2배나 더 소모하는데 에픽 드랍률이 높은 것 같지도 않고 재료만 더 드랍할 뿐인데 특별한 이점이 없어서 딱히 돌릴 메리트가 없는 던전을 굳이 돌게 해서 해당 거래가능 연마석을 모아야 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라면 스페셜 던전이 아니더라도 거래가능 연마석의 획득량을 제한을 걸어놓고 선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다소 조금 아쉬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번 개노 때 모니터링을 만약 하고 계신다면 이번 업데이트 때 뭐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신다면 모니터링을 안 하신다는 거겠죠. 업데이트가 없었던 이유가 지금 이런 걸 준비 중이고 이걸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완성으로 출시하기는 어려워서 다음 주로 미뤘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유저와 소통한다는 느낌을 좀 주시길 바랬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데이터 유실 현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지금 유저가 떠나고 있는 이유가 데이터가 유실돼서 거기에 따른 현타 때문에 유저가 떠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저는 지금 소통하고 있지 않은 제작진의 태도에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민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유저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시길 진짜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